네, 대한민국 와인과 함께하는 제53회 영동 난개 국악축제 테마 공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사회를 맡은 이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악의 홍과 와인의 향이 어우러져 대한민국 명품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영동 난개 국악축제. 지난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통 국악 공연부터 퓨전 국악까지 정말 국악의 향연을 마음껏 느껴보셨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아서 여러분 4일 동안 정말 멋진 축제 함께 하셨을 텐데요. 3일 동안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요. 이제 가을색이 짙어지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악기가 비에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복합문화예술회관 실내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늘 국악 공연을 통해서 국악의 고장 영동을 국내에 알리고 있는 홍보대사죠. 난개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국악선율이 가을바람을 타고 우리 감성을 물들일 텐데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음악의 멋감을 마음껏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실내에서 공연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객석을 꽉 채워주실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객석이 다 채워지지 못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박수와 함성, 추임새 넣어주시면서 이 공연 함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난개 국악단이 하는 첫 연주는 춤추는 바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석 지휘자님과 우리 난개 국악단을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남개공학단이 여는 첫 연주는 춤추는 바다라는 곡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김성국 작곡가는 동해안 별시꽃을 듣고 영감을 얻어서 이 음악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붓이라는 전통적 소재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에너지를 작곡가의 음악관으로 재해석한 춤추는 바다라는 곡으로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늘 남개국악단의 연주, 전체적인 주인은요, 현재 진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주의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건석 주의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해로 53회를 맞이했습니다. 영동 남개국악축제. 우리 한국음악을 집대성하신 남개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정말 국내 최고의 국악잔치이며 국내 유일한 국악축제입니다. 그리고 11회째를 맞이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정말 우리 영동이 포도의 주산지잖아요. 이곳에서 그 와인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축제입니다. 보면 여러분 포도와 와인과 그리고 국악, 동서양이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축제를 가든 이렇게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축제는 보기가 힘든데요. 그 아름다운 축제 오늘 폐막 공연으로 남개국악단의 아름다운 선율로 여러분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가야금 병창 연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가야금 병창을 국악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연곡으로 이렇게 듣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요. 그 드문 경험을 여러분 오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야금 병창으로 잘 알려진 신사철과 코타령, 까투리 타령을 연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가야금 병창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신 이선님, 그리고 우리 남개국악단의 수석 단원이시죠. 지연아님의 구성진 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둥산 백골이 날 아름답게 노래하고 바람 내는 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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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구나. 가녀리면서도 기교 많은 여성 소리를 내고 풍류가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음색이 굉장히 맑고 부드럽고 청아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악기가 바로 가야금이라고 합니다. 구성진 소리로 여러분 만나봤습니다. 자, 제53회를 맞이하고 있는 난계 국악축제 오늘 테마 공연으로 난계 국악단 공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10월 9일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네, 한글날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 국악공연 또 난계 국악축제가 또 한글날 함께하고 있고 우리 난계 국악공연을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나라 말을 국어라 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국사라 하듯이 우리 음악이기 때문에 국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악이라는 이름을 일제시대 때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악, 그 음악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얼가정서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악이라는 이름 대신 조선음악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해방이 되면서 우리 국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또 서양음악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음악이 많이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음악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보고 함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음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인정받는 음악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영동군과 남계국악단이 함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동이야말로 이런 국악 엑스포가 열려야 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우리가 2025년 우리 영동에서 세계국악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남북권 최초의 국제 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동군과 그리고 충청북도를 국악의 도시로 각인시켜서 도시 브랜드를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마음처럼 제 마음도 2025년 우리 영동에서 세계 국악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길 희망해봅니다. 우리 가야금 명창에서 여러분 박수로도 한참 해주셨는데요. 추임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무대도 왜 우리 개막 공연 때 추임새 잘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얼쑤 잘한다 이런 추임새 넣어주시면서 이어지는 공연도 함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아카펠라 토리스와 국악 관연하게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가 있는데요. 우리 음악에도 지방 사투리의 억양처럼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민요 음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토리인데요. 아카펠라 토리스의 팀 이름은 여러 토리가 모여서 음악을 만든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겠죠. 자, 오늘 우리 아카펠라 토리는요, 판소리, 경기민요, 서도민요, 아카펠라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국악 아카펠라 그룹입니다. 여러분께 경기민요, 남도민요, 판소리까지 아주 흥겨운 무대 공연 이끌어드릴 테니까요. 추임새 넣어주시면서 멋진 공연 관객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카펠라 토리스가 전하는 흥겨운 무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라 맞아 맞아 빠져
이구지 화나도 한입 놓지 못해 Every cell on it Every room I'm there Every single day and time I pray I'm missing you 한입 놓지는 못해 Thinking of a day JTBC 풍미대장에서 1라운드 때 선보였던 그런 곡입니다. 자, 오늘은 앵콜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내려가니까요. 박수 아끼지 마시고 남은 곡들도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네, 다음 곡은요.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가 방아를 찧는 대목. 아주 이 대목도 재미있고 흥겨운 곡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허답해 주시고 같이 즐겨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유와 방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들어갈 텐데요. 네, 마지막 곡은요. 오늘 오신 분들 부자 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라고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 시리렁실근 준비했거든요. 박수 많이 쳐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많이 즐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리렁실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구 시렁실근
역시 늘 국악과 함께하는 우리 영동국민 여러분들의 국악 감상하시는 태도는 정말 다른 지역과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서 이렇게 박수로 취임새로 함께해 주셔서 더 멋진 공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남계국악단의 오늘 폐막 공연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무대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동양 고주파 밴드와 국악 관현악이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동양 고주파 밴드는 양금, 베이스, 퍼커션, 세 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악, 포크팝, 아트룩 등 다양한 음악을 지향하는 팀인데요.
오늘 우리 동양 고주파 밴드의 색재로 새롭게 편곡된 하트 오브 스톰이라는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기존 모습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또 다양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아주 신명나는 무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양 고주파 밴드와 국악관현악이 함께하는 마지막 무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멋진 연주를 해주신 이관석 주의자님과 남교관단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53회 남계국악축제 오늘 테마 공연으로 남계국악단의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함께 소통해 주셔서 더 멋진 공연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아, 저희 테마 공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야외 특별 무대에서 장민호 씨의 또 축하 공연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계국악단 연주 진행 이수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